이번에 우리 95쪽에 독립협회운동과 대한제국시 사회경제의 변화 여기 돼 있죠. 이 독립협회의 이 운동이라고 돼 있는 95쪽에 서술돼 있는 문장은 제가 보기에 제가 그래도 명색이 역사를 전공하고 또 강의하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넣어놓은 거니까 쭉 한번 다르게 교재를 안 사도 될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헌의육조도 나와 있죠? 이렇게 넘겨보시면 독립협회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뭐 자주독립, 또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데 여기서 독립협회는 반청을 내건다 그랬습니다. 청을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해서는 반대 운동을 좀 격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을 먼저 간행하고 있다가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지지하고 또 연대했던 세력은 시전 상인 단체였던 한국중앙총상회하고는 같이 연대하지만 독립협회랑 대립하는 단체는 한국협회라고 하는 보우상 단체는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사료도 한번 독립신문 창간했다는 내용. 이거는 격일간지였고 96쪽에 99년도에 독립협회는 98년도에 이제 해산되지만 99년도에 윤치호가 개인적으로 1년 간행할 때 이때 일간지가 되는 겁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돼 있죠. 자, 97쪽에 가시면 독립문 독립관도 건립하고 그다음에 민중계몽 차원에서 공개 토론회도 하고 한다는 얘기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는 이 판군주제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거지 공화정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넘기시고 독립협회 주요 활동이 있어요. 98쪽에 보시면 1, 2, 3, 4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4기죠. 민중투쟁기가 되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독립문 독립관 건립하고 강연회 토론회하고 만민공동회 포인트 98년도에 만백성들이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로 자주 국권, 자유, 민권, 또 자강개혁, 국민참정권 운동도 전개해서 50인 의회를 설립할 단계까지 가서 중추원은 갑오 2차 개혁 때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 의회식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50인 의회, 민선 25명, 관선 25명, 그래서 동수로 50명으로 만들어진 의회를 만들 단계까지 갔지만 반대파가 공화정한다고 모함하는 바람에 고종이 또 강제로 해산시키죠. 그 만민공동회 중에 하나는 관민공동회라는 얘기죠. 정부 고위관리와 그 다음에 함께 강연회를 토론을 했던 것인데 여기서 헌의6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박스 보시면은 자주국권에 해당되는 게 있죠. 열강의 인권침탈 반대는 다 자주국권이고 자유민권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좀 강조하고 신체와 재산권의 보호운동 이건 자유민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회 설립운동, 이건 자강개혁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주국권 차원에서 또 포인트가 될게 있습니다. 박스에. 전령도 조차 요구. 러시아에 대한 반대가 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령도는 부산 영도입니다. 부산 영도 지역을 러시아 애들이 요구하기를 석탄 저장소를 만들 테니까 달라라고 했는데 이걸 반대 투쟁했어요. 이게 이제 전령도 조차 요구 저지 투쟁에서 성공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프랑스 광산채굴권 요구 저지투쟁 성공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관민공동회 나옵니다. 99쪽에 1898년도 10월달에 여기서는 관민이 동심협력해서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전제황권을 공고히 하라는 말 때문에 괜히 오해해가지고 전제군주제를 추구했다 그러면 안 돼요. 입헌군주제입니다. 이왕에 어차피 1년 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이 황제 국가가 됐기 때문에 황제의 권한을 좀 강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일 뿐 전제군주제를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모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국과 이권에 관한 개혁과 조약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달인에서 시행할 것 이런 말로 이권 침탈 반대 운동이고. 그 다음에 3조 포인트.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전관하라. 오로지 관장하되. 탁지부는 갑오 2차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단, 예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하라. 이런 말이 민간단체에서 하겠죠.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아, 그럼 독립협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피고 인권을 존중하라. 범죄를 공판하는 건 정부 검찰이니까. 재판부니까. 아, 거기에 요구하는 거니까 민간단체구나. 그럼 독립협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장정을 실천할 것 6조 나오는데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홍범 14조를 실천할 것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해산 과정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해산 과정 보셔서 황국협회랑 무력 충돌을 만들게 한 다음에 얘네들 이용해서 보부상 단체입니다. 그래서 해산시킵니다. 자 그래서 의의와 한계도 한번 살짝 읽어봐 두시고 99쪽에 근데 독립협회 한계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사회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이 종의기원에서 나오는 생물학적인 어떤 자연진화론이 있죠. 과학에서 그 진화론에 따르면 우승열패,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거야. 동물의 세계에서는 자연계에서는 우성이 열성을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논리, 힘의 원리로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이런 개념이 이제 지배했는데 인간사회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회도 그렇게 진화한다. 예컨대 미개에서 개화로 그 다음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분화되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전근대에서 근대화되는 걸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근대화된 것을 좋은 걸로 봐요. 그건 강대국의 논리죠. 이미 물질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을 이게 이제 강대국을 선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후진국은 아주 저열한 걸로 보는 그런 관점을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사회에도 적용시킨 건데 그러면 그런 힘의 논리로 규정하게 되면 사회도 그렇게 그 강한 것이 도덕이다 선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힘 약한 사람은 완전 이거는 뭐 항상 먹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 사회는 도덕과 정의와 양심과 합의와 이런 것들 인격과 이런 것이 지배해야 되는 거죠. 도덕률로서 사실은 그래서 강대국의 논리를 적용한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강대국이 된 나라처럼 우리도 따라가자는 논리 이게 사회 진화론. 그러니까 걔네들을 배우자 이거 안 된 거죠. 나쁜 거지 힘의 논리. 자 그렇게 되면은 조폭밖에 살아남는 애들이 없는 거지 뭐 그 조폭. 그래서 우리도 학창시절에 일그러진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예컨대 요즘 뭐 애들이 워낙에 적어서 한 반에 뭐 2, 30명밖에 되진 않지만 3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뭐 60명이 넘고 막 그랬어요. 한 반에 완전히 그 중에서 65번에서 70번 요때 중학교 이런 애들은 이미 성장 끝난 애들이에요. 아저씨라고 불린다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좀 된 영화지만 오래된 거지만 양재동 뭐 말죽거리 잔혹사라든가 이거 다 제 얘기입니다. 교복 입고 깜둥이들 놀고 막상 패싸움하고 이런 것들 이때 그때는 좀 고전적으로 싸웠죠. 고전적으로 싸우고 거기 도시락 뺏어 먹고 뭐 안 싸워요. 그 뭐 이미 아저씨 다 된 애들은 저는 항상 35번, 6번, 4번 이때는 중간 번호에서 놀았는데 맛없다고 때려. 애들 도시락 뺏어 먹으면서 맛없다고 때리고 그다음에 하도 이제 그 도시락 뺏어 먹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란 같은 거를 밑으로 깔았죠. 밥 밑으로 깔았는데 그걸 또 들켜가지고 때리고 너 새끼 일부러 그랬지 하고서 또 때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지금 강대국 미국이 아니에요. 저기 뭐 파푸아 뉴기니아의 원시 부족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물고기 한 10마리만 잡아도 와우 don't worry be happy 뭐 이러면서 막 스스로 행복하다고 막 그렇게 논단 말이야. 그런 것이 정말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는 지수가 높은 것이 그게 바람직한 인간 삶이지 아무리 물질적으로 발달해도 갯불 가진 자가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못 갖고 빈부격차는 커지는 그런 강대국이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안 좋은 측면에 있는 건데 강대국의 논리인데 자기네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모델로 삼았다는 점 이게 이제 독립협회의 한계입니다. 지식인들의 이런 차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자 넘겨보세요. 100쪽 100쪽 페이지 자체를 별표 따따블 100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페이지 100쪽 와우 100쪽을 보시면 근대 변혁운동을 제가 사건별로 나왔던 주장들 문서를 다 비교해놨어요. 고맙죠 여러분들. 그래서 변혁주체 갑신정변 농민전쟁 또 갑오개혁 독립협회 이걸 비교해놨는데 변혁주체가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 그래서 급진 개혁파 중심이죠. 민중이 결여돼 있습니다. 3일 만에 갑신정변 때 3일 만에 실패하는데
사람들이 어 이봐 정변났띠야 가보세요 막 하는데 애들이 와 그래서 어 자네 어디 가는가 아 정변났띠야 구경 가네 그 아이 끝났띠야 뭐 그래서 끝난 거야 3일 만에 나폴레옹은 100일 천하로 끝나고 김옥규는 3일 천하로 끝나고 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정강 14조가 나오죠 정치 제도는 입헌 군주제를 추구했었습니다 대외 정책은 일본에 의존했고 일본을 모델로 했고 끌어들였으니까 청을 반대했습니다. 농민전쟁 때는 뭐예요? 아래로부터 민중중심의 변혁운동이란 말이지. 그치? 농민전쟁은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12조가 나오고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나 공화정이나 이런 걸 주장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근대적인 정치체제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한계는 보인다. 대외적으로 척외연청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을 배척하고 청과는 연대하려고 했다라는 것. 반면에 갑오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민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친일내각 중심이죠. 김홍집 그 개새 중심이고 홍범 14조가 반포가 되는데 강령이죠. 몇 차? 2차 때 입헌군주제적인 요소였고 여기는 일본에 종속당했어. 그치? 일본하고 결탁해가지고 농민들을 토벌했고 일본에 종속됐고 또 반청 이런 의미는 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 때는 개화파 지식인 플러스 민중이 좀 참여한 측면이 있다는 거. 드디어 얘네도 반성의 기운이 있어요. 헌이 6조가 나옵니다. 문서상으로. 여기서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농민전,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공통점은 다 반청이라는 공통점, 또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또 뭐, 아, 재정의 일원화를 추구했다는 점. 근데 재정의 일원화에서 좀 이따가 하겠지만 갑신정변 때는 호족, 갑오 1차는 탁지암은, 갑오 2차는 탁지부, 독립협회 탁지부. 됐죠? 자, 그래놓고 독립협회는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청도 반대한다. 또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공통점 또 하나 더 있네. 반청도 공통점이다. 그지? 오히려 일본을 배척해야 되는데 일본을 제대로 인식하고 배척한 건 누구? 바로 농민전쟁. 그때 경제파트 한번 봅니다. 경제파트에서 갑신정변 토지제도 개혁 없어요. 농민전쟁 때 유일하게 토지제도 개혁이 있습니다. 주장이 토지는 평균 분작하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도 하는 거니까 사료까지도 안았죠. 갑오개혁이나 독립협회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니까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농민들이 정작 가려운 데는 토지 부분인데 지주전환제가 심화돼가지고 토지는 개뿔 냅두더라. 그 다음에 조세제도 개혁. 요거는 갑신정변 때는 지조법을 개혁하라는 말은 조세제도 개혁이죠. 전세제도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쌀 걷는 제도를 고쳐라. 지조법 토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농민전쟁. 조세법정주의가 주장이 돼요. 근데 이제 명칭이 이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하라. 명목에도 없는 잡세는 함부로 걷지 말라라는 거니까 명목에 있는 것만 거더라. 법에 있는 것만 조세법정주의입니다. 갑오개혁 때도 조세법정주의가 나와요. 홍범 14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갑신정변 호조 나와. 근데 농민전쟁 때 재정의 일원화 부분은 나오지 않고 갑오개혁 때는 뭐예요? 아, 탁지 암운. 요건 1차죠? 탁지부 2차 표현이. 그 다음에 독립협회 재정의 일원화 나오는데 탁지부 그럼 뭐 가지고 구분한다? 아, 예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하라 이런 말로 하면 아 헌이 6조구나 독립협회.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채무탕감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정강 14조에 각 도의 환상민은 영구히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농민전쟁 때는 더 강하게 공사채는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하라. 아주 중요하죠. 요 말이 나옵니다.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만 나오는 거 예결산을 공포하라. 그 다음에 이권침탈 반대 차원에서 러시아의 저탄소 요구 반대투쟁, 프랑스의 광산채굴권 요구 반대투쟁. 왜? 이게 지금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8년이기 때문에 1896년 아관파천 직후부터 열강의 이권침탈이 심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서만 나오는 게 또 있어요. 해상공국을 협파하라. 갑신정변 정각 14조.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또 보시면 조세 급납제, 그 다음에 은본위 제도, 도량형 통일 백동화 다 몇 차? 경제 내? 그렇지. 몇 차? 1차? 2차? 3차? 4차? 우라차차? 쏘리 1차지. 그지? 1차 가보 1차 경제니까. 사회적으로 갑신정변 때 이민평등권을 주장합니다. 농민전쟁 때도 나오고 갑오개혁, 독립협회 다 있지만 단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말을 독립협회에서 해산한대. 왜? 갑오 1차 개혁 때 이미 신분제도는 폐지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생일 다음으로 중요한 날은 갑오 1차 개혁 때입니다. 왜? 여러분이 신분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때부터 가세가 기울었어요. 노비들 다 도망가고
난 그래서 신분제 폐지는 이성적으로는 좋지만 감정적으로 싫어. 자, 이것도 돌맞을라. 아, 응? 옛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갑신정변에서 인민평등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라. 아유, 기름기 좔좔 흐르는 말로 그렇게 문장이 서술돼 있어. 어? 그럼 농민전쟁 때 뭐라고 돼 있다? 공사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이런 말 나오고 또 있죠. 문벌과 지벌을 타파하라. 지벌, 으스벌, 지벌. 서민적인 표현 나온다 그러면 약간 뉘앙스상 그러면 아, 농민 때려. 자, 그 다음에 법제상으로 역사상 법제상 신분제가 폐지된 거 갑오 1차 기억됩니다. 1차라고 하셔야죠. 공사노비제도 혁파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료협회 때는 이미 신분제를 폐지됐으니까 신분제 폐지라고 하면 안 되지만 주장이 자유권과 평등권을 확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그거는 이제 맞아요. 실질적인 자유 이런 의미죠. 여성의 평등권도 좀 확산시키려고 했고. 자, 그래서 사료가 나오는 것이 갑신정변 때는 지금 나온 대로 이렇게 기름기 잘잘 흐르는 말. 반면에 농민전쟁 때는 관리에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지벌, 지역과 가문을 타파하라. 지벌 동그라미. 지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린다. 여러분 좋겠네? 예, 요거 체크. 농민전쟁. 7종의 천인 대우는 개선하고 100종에서는 평양갓은 없애라. 요것도 농민. 청산과부의 재우을 허용하라. 이것도 농민. 갑오개혁때는 또 뭐가 나옵니까? 예컨대 표현상으로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쓴다. 1차 때. 2차 때 홍범실사조에는 아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문벌 폐지하라는 건다 맞는데 선비를 두루 쓴다. 선비 포인트. 농민 쓴다는 건안 하고 말 못쓰기들. 선비라는 말을 하네. 자, 그래놓고 또 사회적으로 공사 노비법을 협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이건 갑오 1차라 그랬습니다. 갑오 1차. 친절하게 대놨죠. 그 다음에 역인 창우 뭐 광대죠 피공 등의 천민대우를 폐지할 것. 이것도 1차. 자유권 평등권 확대되는 건다 1차라 그랬습니다.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긴다. 1차. 민형법을 엄격히 이건 별표하세요. 민형법을 엄격히 하고 명확하게 제정하고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징벌하지 말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것. 홍범14조. 갑오 2차 때리세요. 갑오 2차. 죄인의 연좌제 폐지 1차. 웬만해서는 이건 다 1차인데, 바로 위에 거는 홍범14조입니다. 근데 독립협회 때는 뭐가 나와?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말 나오니까 이건 아까 됐어. 독립협회.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서만 또 나오는 게 있죠? 규장각을 폐지하고 급히 순사를 둬서 뭐 도둑을 막을 것. 근데 이 경찰제도 신설의 주장은 갑오개혁에 반영됩니다. 경찰제도 신설을 1차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 맨 아래 사형을 합쳐서 일형으로 하고 영 중에서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설치할 것. 요 갑신정변 요거 구분 잘 하십시오. 갑오개혁 때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뭐였어요? 홍범14조에 장관을 교육하고 장관은 요게 차관 위에 장관 이런 장관이 아니고 장교예요. 장교. 군인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셔.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이건 홍범 14조에 나오는 거죠. 이건 갑오 2차. 이거 별표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징병제 실시하자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잘 정리해놨으니까 10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입니다. 이 101쪽에 보시면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라고 된. 대한제국은 1897년, 그 독립협회가 1년 전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1년 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바로 1년 후에 독립협회 해산당하고 1년 후에 1899년도에 대한제국에서 전제군주제를 표방하는 문서를 반포하죠. 이게 대한국 국제라고 했습니다. 아, 대한국 국제. 자, 그럼 이제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 웬만해서는 대한국 국제가 대한제국식이라는 건다 감지하는데 이게 바로 대한제국 하면 1897년이니까 그때인 줄 아는데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나서입니다. 그러면 독립협회 요게 1896년부터 1898년까지가 독립협회지요. 근데 요 중간에 대한제국이 있는 것이고,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1897년에 수립이 됐지만,
국호를 바꿨지만 이후 대한국 국제는 1899년도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됩니다. 대한국 국제. 전문 구조로 되어 있는 전제군주제를 표방하는 문서가 된 거예요. 전제군주제.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인데 입헌 헌법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군주는 군림하되 왕은 군림하되 내각이 정치하는 입헌군주제. 반면에 대한국 국제는 전제군주제입니다. 전제군주제. 황제 1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이런 걸 모두 주는 이게 전제군주제거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간파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경운궁인데 돌아온 데가 그것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는 가운데 약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러시아 공사관에 바로 담벼락 붙어 있는 근처 여기에 경운궁으로 돌아오더라. 자, 그런데 러일간에 대립하면서 세력 균형 협상이 또 있어요. 백일 쪽에 제1차, 2차, 3차 협상이 있는데 1차 베베르 고무라 주타로 간에 베베르 고무라 각서라고 합니다. 1896년도에 일본이 이제 아관파천과 친러 정권을 인정하는 것, 아관파천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일본 을미사변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일본인 고문을 철수시키고 을미사변에 대한 책임으로 러시아인 군사 재정 고문으로 교체시키는 것. 왜 아관파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세 개 체크. 2차 협상은 이제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라고 하는 건데 96년도 이제 요거 6월이죠. 한 1개월 정도 뒤에 여기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을 인정해. 요거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또 일본이 39도선을 위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를 분할하자고 제시합니다. 이 개새들이 러시아가 거절해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향후 필요한 경우에 러일 양국이 조선을 공동 점거한다고 하는 내용을 제안했는데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바로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라고 하는 게 있고 3차 로젠 니시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1898년도 한국에서의 정치 경제적 이해를 상호 승인하는 세 번째 한국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정치적 우위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대한제국 1897년도에 수립이 되고 경운궁 지금의 이제 덕수궁으로 불렸던 그래서 경운궁이라고 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래놓고 칭제 건원하더라 황제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대한국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도 바꾸고 연호를 광무라고 그러니까 근대사에서 연호는 건양이라는 연호 개국기원 갑오 1차 그 다음에 건양 갑오 3차 을미개혁 95년 그래놓고 광무라고 바꿨죠 97년 그리고 융희라고 1907년도 고종 강퇴시키고 순종 즉위한 다음에 1907년도는 융희라고 합니다. 10년까지 3년간 썼었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더라.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법규교정소. 자 교정청은 갑오 1차 개혁 직전에 정부의 개혁기구 이게 바로 교정청이었다면 지금 대한제국 시기에 법규교정소 여기 이제 교정소라고 약칭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교정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전문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환구단이 나와요. 여기는 환구단은 제단입니다. 하늘에 대한제국을 수립했음을 알려 이제 제를 지내는 제단 이게 환구단이에요. 원구단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 다 환구단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또 사료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 있는 건물은 황궁우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황궁우. 요 네모나게 된 게 이제 환구단이고. 자, 그리고 광무개혁. 자, 광무개혁 때는 오른쪽 103쪽을 보세요. 저 102쪽을 한번 읽어보시고. 103쪽에 광무개혁의 기본 방향이 뭐다? 구본신참. 구본신참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다? 동도석입니다.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점진개화죠. 점진개화 쪽과 비슷한 개념이 구본신참. 동도석이 양무운동 그지? 이거 다 했어. 양무운동 중국에서 그때 캐치프레이스 중체서용 중화의 것은 본체로 하고 서구의 것은 사용하는 재료로 쓰자. 중체서용 화혼양제 화혼양제
일본에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본 후쿠사와 유키치 문명 개화론은 급진 개화에 해당되고 양무 운동 화훈 양제는 아 일본의 것은 정신으로 서양 것은 재료 기술로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입장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계량적 개화 동도서기를 다른 말로 동도 개화라고도 그러고 동도 개화 또 다른 말로 계량적 개화 지붕만 바꾸자 뭐 이런 입장으로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때 그래서 이제 정치면에서 전제왕권을 추구했다는 점 대한국국제 1899년 이건 연도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지금 여기 했던 거 연도 대한국국제 독립협회 무너뜨리고 자 그래서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국내부 내장원에 집중시켜서 오히려 갑오개혁 때는 이게 재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왕실도 재정을 지출을 이제 경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고종이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해서 뭐라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냐 해가지고 다시 또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에 역행됐다는 얘기지. 두 번째 거 별표. 두 번째 거 내장원에 집중시켰다는 거. 자 그래놓고 한청통상조약 아 우리 불평등조약 할 때 있어요. 한청통상조약은 우리가 청과 대등한 관계의 입장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왜? 청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기 때문에 한청통상조약 1899년입니다 재체결합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진 조약이다. 그 다음에 23부라고 하는 갑오 2차 개혁대죠. 지방제도 요거를 13도제 예, 물론 13도제가 대한제국 시기 이전에도 이미 13도제는 됐었는데 그건 뭐 몰라도 돼요. 그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대한제국 시기 그냥 13도제만 알아두세요. 중간에 1906년도에 살짝 바뀌긴 하는데 13도제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 13도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 간도지역을 우리 땅임을 확인해서 영토주권도 주장하고 있었고 확인해서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간도를 편입시켰어요. 그래놓고 세금도 걷었습니다. 간도의 이주민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또 워낙에 간도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우리나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에 편입했다. 아주 중요해. 그래서 간도에 우리나라 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도 시찰원도 보내고 그래놓고 오른쪽으로 쓰세요. 이범윤을 파견해가지고 이범윤은 1902년도에는 간도 시찰원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1903년도에는 간도 관리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파견됐어. 간도 관리사. 2번. 그래서 이제 아 간도를 우리 땅으로 확인했다. 간도가 어딘지 알죠? 간도는 조선의 아들이 간도를 모르면 대가 아니. 여기 백두 마운틴 쑥. 근데 이걸 다 만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연해주가 되는 거이고 여기 이제 만주인데 만주 중에서 쑥허. 송화강 왼쪽을 서간도라고 그래요. 서간도. 오른쪽을 동북간도라고 합니다. 동북간도 혹은 북간도. 왜? 우리가 보았을 때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 동북쪽이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건 동북간도라 하고 여기는 서간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간자가 사이간자를 쓰기도 하고 개간할 간자를 쓰기도 합니다. 도자는 섬도자를 쓰는데 큰 강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할 뿐 섬은 아니죠. 여기는 자 간도 그런데 1905년도 11월 17일 을사리계약으로 외교권 박탈당했죠.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안동과 봉천 사이에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청으로부터 얻는 대가로 1909년도 청과 일본 사이에 간도 협약을 체결해 그래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청의 영토로 넘겨준 게 그게 바로 간도 협약입니다. 몇 년? 1909년. 그렇게 된 배경은 뭐? 을사리격. 이렇게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해외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삼이 통상사물을 블라디보스톡에 두더라. 연해주. 군사적으로 대한제국 시기 원수부, 이건 체크해야 돼요. 원수부 설치. 자, 중앙에 진위대, 지방에 진위대 설치는 을미격대입니다. 근데 여기 아 원수부 설치 군사적으로 이건 전제군주제를 표방했던 대한제국 시기에
그다음에 무관학교 설립 이거 체크하시고요. 또 일본으로부터 해군 함정인 양무호라고 하는 걸 또 수입해요. 광지호도 수입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별표. 경제가 의미가 있어요. 대한제국 시기에는 정치하고 경제인데 양전 사업하고 지계를 발급하더라. 양전 사업이라는 건 토지 측량이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고 누구 소유인지 확인하고 세금 걷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양전 사업을 하는데 양전 사업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관청을 양지 아문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양전하고 소유권을 누구 건지를 확인하고 재발급해 주는데 그 발급하기 위한 기관을 지계 아문이라 그래. 토지 계약 문서. 토지 분배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 건지를 재확인해서 옛날에 한문으로 썼던 거를 수기로 붓으로 지금 뭐 인터넷으로 재발급해 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일 뿐 토지가 없는 사람한테 분배 준 건 아닙니다. 양지암문, 지계암문을 통해서 양전 지계 사업을 하는데 일본의 방해로 중단하고 양전 사업도 전국 한다마는데 일부 지역입니다. 3분의 2 지역에서만 양전 지계를 발급했다는 점.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또 금방금방 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금방금방 돈이 되기 위해서 이제 상공업을 육성시켜야 되겠지. 상공업 진흥 정책을 씁니다. 식산 흥업 정책이라고 그래. 또 해외 유학상도 파견하고 그럼 상공업을 진흥시키니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교육 기관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무사라는 것도 설립하더라. 응. 상인 단체죠, 상무사. 그다음에 신교육령에 의해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자, 관제는 이미 그 전에 반포가 됐지만 이제 설립되는 것 자체가 일단 소학교는 언제 설립됐어요? 소학교는 1895년 을미개혁 때 이미 소학교는 설립이 됐고 중학교 요거는 1900년에 설립이 됐고 한성사범학교 관제는 갑오 2차 개혁 때 반포가 이미 됐고 그 뒤에 설립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건 다 동도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광무개혁의 한계 꼴랑 몇 년이고 외국의 간섭 때 열강의 간섭으로 못하고 또 집권층의 보수적인 지금 다 전제군주제 할 때가 아니죠 상황이. 그런데 전제군주제로 거꾸로 돌아갔다고 하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자 넘겨보시면 104쪽에 대한국 국제라는 게 나옵니다. 대한국 국제.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대한국의 신민은 대황제의 군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 그지? 이건 뭐야? 아, 전문 규제로 되어 있는 1899년 전제군주제 대한국 국제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간도와 독도 문제가 있죠. 지금 간도 문제는 우리가 했었습니다. 원래 간도는 1712년 중국하고 그 청하고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 18세기 초인 1712년에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웁니다.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정계비라 그래. 백두산 정계비. 어디다가 세웠느냐? 여기 백두산 이게 송화강인데 송화강 상류에 이게 통운강이 있어요. 정계비가 여기 있는데 정계비를 세웠던 흔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1712년 숙종 때 세웠다고 청 관리와 우리 관리가 올라가가지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정계비에는 서위 압록 서쪽으로는 무엇으로 삼는다 압록을 경계로 삼고 동위 토문 동쪽으로는 뭐뭐 삼는다 토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토문의 한자가 토문 이렇게 돼 있거든. 토문 고어 분수령상 이 까닭에 분수령으로 삼는다. 아, 분수령상. 그래놓고 륵석위기다. 색일륵자야. 돌에 새겨서 위기 기록을 해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문강의 위치를 가지고 압록은 이론이 없는데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동쪽은 토문의 위치를 어디로 볼 거냐. 토문의 위치를 우리는 송화강 상류 실제로 지류에 토문강이 있으니까 송화강 상류로 본다. 송화강 상류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로 봐요. 이걸 토문강이라고 본다. 반면에 중국 놈들은 어디라고 하느냐. 두만강이라고 주장해. 두만강으로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 정계비가 세워진 곳에는 두만강이 안 보여요. 거기에. 근데
투만 이걸 쓰다 보니까 토문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 걔네가. 그러면 우리 말대로 토문강이 여기라고 한다면 북간도는 우리께 드린 거죠. 중국 말대로 두만강이라고 한다면 북간도까지도 중국께 되는 거지. 그래서 북간도 귀속 문제가 불거졌던 거예요. 그런데 을사르기약으로 작살난 거지. 그 전에 대한제국에서도 영토주권을 주장한 적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사조 맨 아래 그래서 청과 대립하는 문제 여기 좀 알아두십시오. 국경 문제 가지고 3번 어윤중 1884년도에 정부가 어윤중을 서북경략사 동그라미 서북경략사로 임명해서 청해 군사행동에 대비하게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이중하도 보냅니다. 이중하도 보낸다는 것. 자, 그래놓고 오른쪽에 러시아와 청해 어떤 간도 장악.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정부의 간도 영토 주권을 실천한 예 5번 발표하세요. 105쪽에 5번. 특히 디귿 변계 경무서 경찰할 때 그거죠. 변계 변경의 경계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했다는 거. 이게 명칭이 변계 경무서입니다. 요거 설치했고 간도 시찰원 리얼 체크 이범일을 그다음에 1903년도에는 간도 관리사라는 직함으로 파견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잘못 낸 적이 있습니다. 1902년에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다. 아니, 물론 간도를 관리하는 임무를 띄었지만 명칭 직함이 공식적으로 그때는 간도였고 1903년도가 간도 관리사거든요. 요거 디귿 리얼 미음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간도 정책. 뭐 일본은 간도의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1907년도에 두어서 얘들이 을사르기약이 오니까 간도를 지네가 일방적으로 관리했었고 청으로부터 자기네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간도를 조선의 땅이다 대한제국의 땅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청에서부터 뺏어 먹으려고 했던 것이고 어차피 외교권은 박탈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간도 출장소는 통감부에서 뒀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뒤에서 기억 좀 잘 알아두시고 니은디귿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리을체크 간도협약 1909년도 여기서 안동 봉천 간의 남만주의 철도부설권을 청으로부터 얻는 대가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청의 땅으로 넘겨준 지역 오늘날까지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간도 우리 땅인데. 자, 이렇게 해서 간도 문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넘겨보시면 106쪽에 사료가 나와요. 백두산 별표 청나라 오라총관 목극 등이 성지 곧 황제의 명이죠. 황제의 명을 만들고 변경을 답사하여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사위암록통이 토문임으로 늑석위기 고어 분수령상 늑석위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숙종 때 18세기 백두산 정기비의 내용이고 간도협약 이거는 1909년도 이것도 별표. 자, 그 다음에 우리 독도 문제 갑시다. 독도 문제는 거시기 뭐가 나오냐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요거는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을 복속했다라고 하는 내용. 당연히 삼국시대부터 우리 영토였다는 거. 그 다음 우리 18세기에 숙종 때 예컨대 안용복이라고 하는 동네의 어민이었고 수군에도 종사했던 안용복이 독도 연근에 고기잡이 갔다가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고기 잡는 거 보고 서로 신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애들 좀 내쫓고 그랬다가 일본까지 가가지고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오고 근데 이제 직함을 좀 속였어요. 조선의 관리다 해가지고 굉장히 용감했지. 그래가지고 알았다 걔네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 땅이라고 하는 확약하는 내용까지도 받고 그러고 왔는데 일본에서 진짜 관리 맞니? 해가지고 이제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야 안용복이 누구니? 찾아보니까 관리도 아니고 그냥 동네 수군이었고 어민이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외교 분쟁을 좀 분쟁을 초래했다 해가지고 감방에 가두고 심지어는 조정 대신들 중에서는 안용복을 죽여야 한다 유배 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감방에 집어넣은 다음에 야 미친 것들이지.
주의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건, 안용복이 의미있게 활동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1884년도에도 울릉도 육지주민지 이주한 적도 있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부속도서인 독도를 관할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도, 이건 이제 의미가 있지, 그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게 하고, 그 행정구역 안에 독도도 포함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05년도에 일본 애들은 러일 전쟁 중에 임자 없는 땅이다 해서 무주지다, 주인 없는 땅이므로 선점하는 게 장땡이다 해가지고 시마네현에서 일방적으로 고시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현은 도단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경상남도에서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고시할 뿐이지 우리가 허용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거지야, 어거지. 그래 놓고 쟤네가 이때 고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서가 있냐? 잃어버렸대. 이런 개새들이 있나? 잃어버렸으면 지금 잃어버렸다고만 얘기합니다. 시마네현의 고시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문서에 의하면 시마네현의 이 그 도주가 시마네 그 도주 쪽이 뭐라고 하냐면 공식적으로 이때 처음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뒤에 주장했던 거지 이때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일본 문서에. 자, 어쨌든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근데 다케시마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케가 원래 독도는 우리도 잘못 쓰고 있는데 울릉 아일런 독 아일런 요 독도가 사실 독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한자로는 석도입니다. 석도.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뭐야? 돌섬이에요. 돌섬. 돌섬인데 경상북도 쪽에서는 돌을 독이라고도 그래. 그래서 독섬이라고도 했어. 독섬. 그래서 애들 싸울 때 뭐라고 하냐면 돌멩이로 찍는다. 이거를 확 독으로, 독팍으로 해서 독이라고 그랬지 돌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독이라고도 썼단 말이에요. 돌을 독이라고 됐다고. 그래서 이제 독섬, 독섬, 독섬 이랬거든. 여기는 대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죠. 독도에 무슨 대나무가 있어. 풀도 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거를 일본 놈들은 독섬, 독섬 이게 발음이 안 됐잖아. 일본 애들이 잘. 그러니까 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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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은 시마, 도쿠시마, 도쿠시마 이제 이러다가 이게 다케 얘가 다케시마 이렇게 된 거야. 다케, 다케는 대나무인데 다케시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요 독자를 홀로 독자를 쓰지만 홀로 있는 섬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석도예요. 석도. 옛날 문헌에도 돌석자로 됐습니다. 돌섬이야. 그래서 우리가 돌섬 내지는 독섬, 독섬 하는데 일본 놈들이 독섬, 독섬 독이 안 되니까 독구, 독구, 독쿠시마 이제 이랬던 것인데 다케시마 이렇게 잘못 발음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걔네도 그렇고 어쨌든 걔네는 발음은 어쨌든 그렇다 쳐더라도 우리 땅이지 지네 땅이 아니지 이 잡놈들이. 자,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안 되는 거죠. 우리 거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도 보면 107쪽에 조선왕조에서 울릉도와 독도 영토주권을 주장한 예가 사료가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본 고지도에는 독도가 아예 일본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고지도에 이것도 제가 새롭게 좀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하는 다양한 근거에 또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렇게 됐다. 단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지금은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 그 당시에는 강원도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대한제국의 영토주권까지 한번 간도 독도 문제까지 확인했고 자, 오늘날까지 그 개새들은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한 번 더 이럴 때 지진으로 그냥 확 엎어버려야 될 텐데 그 잡것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 108쪽 넘겨보면 한말 이제는 식민지가 되어가는 민족적 위기 상황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야 삽 들어, 칼 들어, 낫 들어, 도끼 들어. 이게 바로 의병항쟁, 의병전쟁이다. 을미는 이미 그전에도 있었지만 연장선상에서 을사의병, 정미의병 개인적인 의열투쟁도 있죠.
뭐 목숨 바치고 뭐 이런 분들은 다 개인적인 의열투쟁인 것이고, 또 하나 얘들아 나중에 힘을 기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을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자강운동이라 그랬어. 스스로 강해지자. 자강운동. 근데 이제 학자들이 나중에 나라를 뭐 구호하기 위한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표현하자라고 학자들이 썼던 표현이죠. 근데 애국계몽운동, 실력양성운동, 이건 항상 교육을 강조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언론을 강조하면서 실업을 교육 이제 진흥시키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힘을 길러서 준비하고 나중에 하자. 이게 바로 이제 계몽운동이에요. 계몽운동이 뭐야? 계몽운동은 항상 지식인 중심이죠, 주도가.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인민들은 좀 무지몽매하니까 의식화시켜서 깨우쳐서 그런 다음에 자각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힘을 길러서 하자. 그러니까 항상 교육과 산업이에요. 온건한 방식이지, 장기적으로. 그러나 이것들의 한계는 항상 온건한 노선이 이제 문제가 된다. 물론 의미는 다 있지만, 그래서 교육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산업, 실력 양성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고, 1904년 이후부터 10년 사이 한 말에 대한제국 말기, 하나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으로 얘들아 삽들어 이게 계기자. 이게 바로 무장투쟁이 의병운동 또는 개인적인 의열투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108쪽 109쪽 넣어놓은 거니까 요걸 한번 쭉 잘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식민지와 위기의 민족적 저항이 두 갈래라고 했으니까 그건 잠깐 쉬었다가 정리할게요. 아셨죠?